추석이 지났잖아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 제도들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바뀌는 제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나 투자의 방향 이런 것들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분을 해본다면 대출에 대한 그 제도가 좀 변화를 하고요. 또 청약에 대한 제도도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기타적인 내용들, 이건 뭐 중요한 부분은 뭐 투자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아파트 쪽에만 담보대출이 허용됐던 갈아타기 있잖아요. 갈아타기 서비스, 이게 이제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에게도 서비스들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시세가 조회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뭐 경쟁도 하고 뭐 거래도 좀 촉진을 하고 뭐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신생아 대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변화가 있어요. 소득 요건에 대한 완화, 여기 이제 연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둘이 이제 뭐 자녀들을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하게 된다면 소득 요건이 이제 확대해서 한 2억 정도 요건을 완화를 한다. 그러면 수요가 좀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신다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청약에 대한 그 제도,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 기존에는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제 당첨 커트라인이 1200만 원 정도 선인데, 그게 그 10만 원, 10만 원씩 하면 한 10년 정도 필요했었는데, 25만 원으로 하게 된다면 한 4년 정도만 모아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요 이제 청약 저축 같은 경우 잘 안 했던 게 소득 공제라든지 이제 뭐 이자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1년에 300만 원 정도 뭐 그 소득 공제 한도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축액이 많아져 가지고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공건설에 대해서도 이 추가적인 지원, 그다음에 가구 원수 면적에 대한 이 부분들이 폐지가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공건설주택에 대한 그 우선공급 대상자가 가점제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점제 상관없이 2세 미만의 신생아를 둔 가구는 1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말부터 보면은 1인이 뭐 전용 35제곱미터, 그리고 2인이 26에서 44제곱미터, 뭐 3인 4인, 뭐 4인 이상 되면 45제곱미터 이상으로 가구 원수에 따라서 면적 제한이 생겼었는데 이게 이제 폐지를 해서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면적이 좀 다각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뭐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그런 측면들은 아주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우선 공급 이것도 이제 신설하고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이제 특별 공급 물량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자체가 20%에서 무려 한 35% 정도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우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출산 우대 요건이 신설이 돼서 50% 정도 그 신생아 공급으로 공급되니까 굉장히 좀 뭐 이 신생아 자녀들을 출산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그 혜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그 직전에 임대차 계약했을 때 5% 이내로 그 임대료를 증가하게 된다라면은 양도세 비과세 할 때 필요한 실거주 요건 있잖아요. 2년. 요거를 이제 면제해 주는 거. 요거를 이제 연장을 합니다. 2002년 동안 연장을 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상생 임대 제도 되는 그 주택. 요 주택의 그 금액을 보면은 9억 원 이내이고
이렇게 된다면 실거주 의무 완화 혜택도 2년 중에 1년만 뭐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 양도세 관련돼서 비과세 받으셔야지 그나마 좀 아파트 투자했을 때 수익을 볼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투자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혼인에 따라 가지고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 결혼하게 된다라면은 갑자기 집이 한채더 생겨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5년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한 10년으로 확대를 하니까 좀 기간을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된다라면 10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되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 받게 되잖아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으면 최대 80% 적용받으니까 이런 것들은 세제 지원을 통해서 어떤 뭐 결혼과 출생 그다음에 혼인 이런 거에는 좀 도움이 될수 있게 되죠. 그리고 비아파트 양도세 뭐 특례 적용 기간도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비아파트 투자하시려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뭐큰그 투자 전략들을 잘 세운다면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전략들 전문가들 활용을 해서 투자의 방향들 설정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500세대 이상 되는 곳들 뭐 층간소음 이런 것도 의무화한다라고 봐야 되고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기한을 연장을 하거든요. 원래 9월 20일 날 이제 일몰 기간이 도래를 하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잘 손을 안 보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공공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용적률도 좀 올리고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여기 이제 53곳을 해서 지금 한 8만 8천 원 정도가 후보지로 추진 중인데 이것도 이제 다시 살아났다. 살아난다라는 거는 다시 이제 이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또 기회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투자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제도에 따른 투자 전략들 한번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계신 분들, 갈아타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금리를 낮추는 전략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유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청약저축 확대랑 신생아공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상향되잖아요. 25만 원. 그러니까 공공주택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자녀 출산하신 분들은 우선공급 혜택 활용을 잘 하신다면은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 요것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상생 임대제도 연장하기 때문에 5% 정도 하신 분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한5% 이내로 계속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비과세 혜택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형주택이나 비아파트, 요것도 이제 투자의 기회가 커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기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요, 전략들을 잘 수립을 해 보신다면은, 크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아파트 투자하는 게좀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활용한 그런 투자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비아파트 상품들, 소형주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세권이라든지 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에 그 투자들을 하게 된다라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비아파트 투자 그리고 요즘에 저점이라든지 지역 선정들 하면은 앞으로는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의 수익률이 좀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잘 하신다면은 매도했을 때 세제 혜택 누릴 수 있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혼인 관련된 투자 1세대 2주택 하면 10년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장기 보유, 그다음 비과세 혜택하고 장기 보유 하시는 혜택 노리시는 전략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신생아 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 활용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대출 한도 여기에 상향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출산 예정자 이런 분들은 부동산 구입자금 잘 마련을 해서 투자 전략들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포괄 사업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있으니까 요 부분들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일몰제가 이제 연장이 된다라는 거는 추후에 노후된 지역들, 도심 지역들 그런 것들에 잘그 활용을 해서 지역적인 그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용적률 상향 혜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 그 지역의 가치 상승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인구가 좀 증가한다든지 뭐 기반 시설들 확대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투자 전략들 잘그 세운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뭐그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들 선정들을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추석 연휴 이후에 다양한 제도들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투자 전략들을 세우시는데 그 투자에 대한 그 전략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뭐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본인에 맞는 그 투자 전략들 세우면은 좋지 않겠냐.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